안녕하세요. 세나킴입니다. 오늘은 아주 몸에 좋은 건강한 빵 통밀로 카스테라를 만들어 봤습니다. 아마 통밀 카스테라를 드셔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의아해하면서 만들었는데 정말 흰 밀가루로 만든 카스테라보다 더 고소했고 껄끄러움도 없고 아주 부드러웠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대로 꼭 통밀 카스테라를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재료가 통밀, 옥수수 전분, 우유, 소금, 설탕, 계란이 필요합니다. 먼저 계란을 노른자와 흰자로 구분해 볼게요. 노른자에 설탕을 반만 넣을게요. 반만 넣고 우유를 넣고 소금 한 꼬집도 넣을게요. 통밀을 넣고 옥수수 전분이에요. 흰 밀가루가 보이지 않게 잘 저어준 다음에 머랭을 만들 거예요. 이걸로 머랭을 만들어 볼게요. 아까 남겨준 설탕을 넣고 다시 돌려줄게요. 머랭이 아주 잘 됐죠?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쏟아지지 않으면 아주 잘 된 거예요. 그럼 얘를 아까 반죽해 놓은 곳에 합해 줄게요. 얘를 세 번으로 나누어서 섞어주면 되거든요. 통밀인데도 정말 하나도 껄끄럽지 않고 아주 고소하면서 흰 밀가루로 한 것보다 마음적으로 영양분도 많고 그리고 이것은 무공해라서 방부제도 들어가지 않은 통밀가루예요. 먹는데도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 흰 밀가루로 한 것처럼 아주 부드러워요. 이렇게 머랭을 쳐서 이렇게 빵을 하니까 정말 카스테라 같이 정말 맛있거든요. 꼭 흰 밀가루는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말고 이렇게 통밀가루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 비싸지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요즘 수제비도 통밀가루로 해먹어요. 그러면 어릴 적 먹던 생각도 나고 흰 밀가루로 한 그 수제비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어려서 그런 맛이 생각이 나서 추억 때문에 그런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통밀가루 수제비도 정말 정말 맛있어요. 저는 어렸을 때 이 통밀가루가 검다고 생각했어요. 검은 밀가루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검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껄끄럽지도 않아요. 이렇게 머랭 쳐서 하니까. 전기밥솥에다 아까 오일로 발라놨거든요. 이 전기밥솥에 이 반죽을 부어볼게요.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하신 분들은 설탕을 안 넣고 해도 맛있거든요. 저는 식빵 같은 거 만들 때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설탕을 안 넣고 해보니까 고소하고 씹을수록 더 맛이 있어요. 성인병이 있으셔서 설탕 드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은 설탕 안 넣고 해도 아주 맛있어요. 전기밥솥에 넣고 잡곡으로 해서 40분간 구워주니까 딱 맞더라고요. 이렇게 잘 꺼졌어요. 그럼 여기에 부어볼게요.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죠? 뒤집어 볼게요. 이렇게 잘 꺼졌습니다. 통밀이라 해도 절대로 껄끄럽지 않고 정말 맛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밀을 사서 해먹을 것부터는 흰밀가루는 요즘은 거의 잘 안 먹어요. 수제비를 할 때도 꼭 통밀가루로 하면 훨씬 맛도 더 고소하고 그리고 깔끔하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. 꼭 통밀 사셔서 수제비도 해드시고 빵도 해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잘라볼까요? 맛있는 소리가 나지 않나요? 너무너무 잘 부풀었죠? 정말 부드럽고 맛있거든요. 그럼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. 정말 하나도 껄끄럽지 않고요. 진짜 되게 맛있거든요. 꼭 통밀로 이렇게 빵을 해서 드셔보세요. 제가
가르쳐준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면 이렇게 아주 잘 되거든요. 그리고 설탕을 안 넣고 해도 맛있으니까 혹시 당뇨가 있다든지 하신 분들은 설탕 안 넣고 해도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여기에 계란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한 끼 아침 식사로도 영양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유 한 잔에 먹어도 좋고 또 어른들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한쪽 드시면 아침 식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는 더 맛있는 빵으로 찾아볼게요.